자, 이 논란의 또 다른 화살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있습니다. 윤 후보가 그런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절대로 우리한테서 어떠한 메시지도 나와서 안 된다. 광복절 이후부터 침묵 모드. 정책 관련 일정들 주말까지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는데 윤 캠프 측, 윤전 총장의 침묵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 아니다. 당내 갈등이 야권의 시대적 소명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.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나까지 저 논란에 가세해서 갈등을 더 심화시키면 되겠냐라는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병 대변인님, 윤석열 캠프잖아요. 솔직히 침묵은 하고 있지만 이 논란, 예컨대 윤석열 저거 정 고청리 된다. 이 논란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뭔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감정이나. 연락을 많이 받고 있죠.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의 연락도 받고 있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의 연락이라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의 마음입니다. 제가 4.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참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지나가는 현장의 시민들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. 너희 좋아서 찍어준 거 아니다. 너희 잘해서 찍어준 거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. 4.7 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전역을 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사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승리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해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힘을 좀잘 모아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는 뜻이 모였다는 생각, 이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. 지금도 여전히 8월달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주셨던 시민들의 마음들의 그 기조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지켜보시면서 국민들의 마음들이 좀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해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일들에 의도치 않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라 말 한마디 두 마디를 잘못 건네서 그 말이 또 설화를 낳게 되고 국민의힘 전체의 분열의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. 이제 8월 말이 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선관위가 구성이 될 것이고 또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야권에 있는 좋은 후보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비전도 보여드릴 것이고 각종 일정들이 진행될 겁니다. 지금 윤석열 캠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여러 사람들과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또 정책 등을 가다듬으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. 이 논란을 후보가 봤을 때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? 불쾌해했습니까? 아니면 그럴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? 아니면 이 대표를 믿는다고 했습니까?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? 특별하게 이 말을 제가 전하기는 적절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. 정말 이 보도 여러 상황들 속에서 캠프 관계자가 전하고 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현 상황이 예. 거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고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정말 같이 옆에 있어도 공기가 좀 무거울 정도로 무겁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대표 소위 가깝다라고 알려졌던 하태경 의원이나 뭐 유승민 캠프에서도 아 토론회 못하니까 토론회 무서워서 기피하는 거 아니냐 토론도 못할 건데 어떻게 경선하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. 예. 요거에 대해서는 후보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? 토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제 본격적인 토론 일정들이 진행될 텐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토론회는 이 경선 후보 등록 전의 토론회입니다. 얼마 전에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내비치고 이 8월 달 내에 있게 되는 토론회에 같이 참여할 것처럼 돼 있지만 중간에 이제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이런 사태라면 후보 등록 전에 만약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2명, 3명 다 빠져서 나중에 후보 등록하지 않게 되면 이 토론회는 무슨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하나. 두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TV를 틀면서 토론회를 지켜봤을 때한 13명, 14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한 100분 정도 토론회 하는 걸 저는 제 기억으로는 지켜본 기억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경선 준비위원회는 당의 경선을 잘 흥행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자칫 흥행이 아니라 당 내에서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. 토론이 진행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께 꽤 사랑을 받았던 모습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지난해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하루 거의 가까운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범
여권의 인사들과 법사위에서 주고받았던 논쟁들. 그러니까 토론이 무서워서 기피한 건 아니다. 전혀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. 아니고요. 토론이 시작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나라를 위한 비전들 알겠습니다. 충분하게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제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서 김병민 대변인의 말이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자들이 다시 윤석열 후보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. 먼저 원희룡 후보, 나는 윤 전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쓸 거다. 무릎 꿇고 나한테 협조해야 하는 위치에 올 것이다. 그래도 무릎까지 굽힙니까? 법무부 장관 쓴다면서. 홍준표 후보, 검찰 사무관 한 분이 대통령 하겠나. 정치 등 모든 분야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A4 대통령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 육성으로 들어보시죠. 검찰총장 캠프로부터 당권 제안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. 무슨 윤석열 당권 뭐 무슨 장관설입니까?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당내 이제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